오랜만에 듣네요. 마마마마 아하하하 우리 뭐 단장님하고 아 이 또 악수를 또 다 왜냐면 또 다 아는 사이예요. 민족 고대생이 가장 사랑하는 응원곡 가슴에서 가슴으로 부르는 그 응원곡 민족의 아리아. 야 민족의 아리아. 예. 고대. 와. 미니멀 사운드 발사. 고대 원단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야 정말 멋있었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붉은 호랑이의 포효에는 함성이 파란 독수리의 날개짓에는 환호가 터집니다. 100년의 라이벌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박진혁 아, 그리고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남윤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대는 우리 연대부터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단장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박진혁.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백두산 호랑이의 기백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잘생긴다. 부단장님, 뭐, 부단장님 많이 신나셨어요. 예, 네, 자, 우리 또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남윤재. 기축을 박차고 창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푸른 기상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남윤재! 예. 앞에서 부단장님들이 리드하시고 네. 단원들이 따라오는. 예. 이제 일반 사복으로 갈아입으니까 그냥 학생이시죠? 학생들이시죠. 예. 평소 지금 같으면 뭘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5월 25일에 있을 입시렌티 지하의 함성이라는 고려대학교 전국의 가장 큰 축제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아 지금 준비 중. 우리 연대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저희도 5월 25일 날 국내 최고의 대학 축제인 아카라카루 온누리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날. 네. 막상 이분들이 이러시잖아요. 뒤에 가면 또 언니 잘 지냈어요. 형 잘 지냈어요. 다들 또 친하게 지내신. 두 분은 평소에 좀 뭐 응원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좀 교류를 하시죠? 이 형이 이제 17학번이시고 네. 제가 18학번인데 네. 이제 저 형은 언제까지 있지? 이제 이 형도 마찬가지로 얘는 언제까지 있지? 하다가 이제 아니 잠깐만 두 분이 왜 졸업을 지금 안 하지? 17학번하고 18학번 네. 그러면 벌써 졸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원단장이라는 자리를 위해 마무리를 하고 그걸 예, 잠깐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예. 놔두고 계신 상태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실제로 이제 그 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전공하신 어떤? 저는 경제학과입니다. 아 경제학과시고 네. 단장님은요? 저는 토목과입니다. 아 경제학과고 토목과시구나.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그 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장은? 저희는 1년 가능합니다. 1년 합니다. 아. 요거는 그 좀 선출 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두 학교가 좀 다릅니까? 저희가 비슷합니다. 단원들 내에서 투표를, 선거를 실시를 해가지고 네, 선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그 양교의 어떤 그 지금 단원들은 한 몇 분씩 계십니까? 우리 고대는 한 저희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좀 연대하고는 다르게 네. 그 음악부 엘리제 밴드 친구들도 있고 기수부 영타이거즈라고 해서 기술을 치는 친구들 있어요. 깃발을 들고 이렇게 또 영타이거즈가 있어요. 네. 저희는 뭐 현재 단원은 50명 이상. 연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음악부나 기수부가 따로 있는 이제 고대 응원단하고 다르게 기수단인 블루나이츠 그리고 이제 밴드인 소나기 밴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무대에 서는 단원들의 수는 약 20명 남짓이고 같이 스태프로 활동하는 단원들까지 합하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그 나름의 그 응원단 그 규율이 엄격합니다. 예.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아, 해봤죠. 그리고 땡볕에. 예. 그 땡볕에 그냥 뭐 왜냐면 이게 응원제를 또 준비를 하시려면 아 그 뭐, 체력도 필요하고 네 그런 뭐 또 끈기 또 그리고 전공을 뭐 또 하시고 뭐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 또 많이 또 이쪽으로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우리 부단장님은 어떻게 응원단을 좀 그 지원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바야흐로 2013년도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때 무한도전을 보게 됐습니다. 야, 6학년 때 맞구나. 야, 네. 무도키드네, 무도키드. 네. 많은 무한도전 멤버들께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거에 반해서 연세대학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바로 응원단 찾아보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서를 내치. 야, 근데 대단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를 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대도 응원단으로 이제 출연을 했었고, 그쵸. 연대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연대를? 그때 봤어도 연대가 제일 멋있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또 부단장님도 지금 약간 또 고개를 김세현 부단장님 네, 고개를 좀 약간 자 우리 그 김세현 부단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응원단을 하시게 된 겁니까?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사실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당시 포스터를 보면서 아는 연세대학교 응원곡은 한 개도 없었는데 네. 고려대학교 응원곡은 민족의 아리아나 포에버처럼 웅장하고 멋있는 곡들이 많아서 네. 이런 멋있는 단상에 꼭 서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야. 되게 운명처럼 포스터를 보고 딱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왜 지원을 하게 되셨냐 했는데 갑자기 또 연대 얘기가 있죠.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깐 해봤습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연습 양도 그렇고 중간에 좀 포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아 저는 약간 남들과는 다른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네 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지나고 나면은 아 낭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든 것 같습니다.